여권 정권에 사람이라는 사람이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Y를 치고 우리를 도우면은 없던 일로 만들어주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작입니다. 자, 가겠습니다. 김태우랑 구름복 빌라 가셨습니까? 구름복 빌라 가셨나요? 어떻게 하시게 됐어요? 자, 가겠습니다. 시장 어떻게 알고 계신 건가요? 자. 경찰 조사를 받고 난 직후 그는 정치 공작을 주장했습니다.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하지만 가짜 수산업자 측근의 증언은 달랐습니다. 선생님이 만약에 이거 술게임에서 이기면 저걸부터 형님 가져가십시오. 그러더니 이제 저한테 게임에 가면 뒤에 골프채가 실려 있으니까 이거 이동훈이는 들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가 그 차예요. 그 골프채 실려 있겠죠. 보니까 실제로 골프채가 실려 있더라고요. 그는 김 씨와 함께 골프채 세트를 이동훈 전 논설위원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동훈 전 논설위원이 받았다는 골프채 가격을 알아봤습니다. 이거는 보통 아이언 세트만 보통 신형으로 하면은 요게 아이언 세트만 하면 100만 원 중반 돼. 아이언만 150이니까 드라이버 넣고 우주 넣고 퍼터 넣고 뺑 넣고 하면은 이런 것들은 이제 300이 넘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동훈 전 논설위원은 자신이 받은 건 중고 골프채였고 그것도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거는 빌린 거다. 빌린 건가요? 근데 이분은 공을 골프를 아예 못 쳐요. 만약에 누가 골프를 친다고 하면 뭐 빌려줄 수도 있는데 이분은 골프 자체를 못 쳐요. 그래서 빌렸다고는 저는 할 수 없다고.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은 이제 청탁금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처벌 기준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금액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측면이 크다고 봐요. 예, 예. 처벌 안 보기. 네. 금품 수수의 경우 형사 처벌의 기준에 따라 1회 100만 원, 1년에 3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처벌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이동훈 전 기자는 접대를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 씨가 현직 국회의원들을 만날 수 있도록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해준 것입니다. 정치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찾아와요. 근데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만났을 때 보니 페라리하고 뭐 차가 다섯 대라고 그러고 네. 배가 26척이래요. 네. 이거 좀 이상하다. 네. 그래 명함을 한 장 주라고 해서 받아보고 본사를 확인해 보니까 그 길거리더라고. 아하. 그래서 내가 엉터리인 줄 알았죠. 처음에 그 이동훈 기자한테 네. 형님한테 막 문자가 왔을 거예요. 한번 뵙자고. 미조 일간지 논설위원이 만나자고 하는데 안 만날 이유가 없죠. 오히려 고맙게 생각하고 만나죠.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과거에는 대체로 언론인이 향응을 받거나 이런 부분들이 대체로 대가성 기사였다면 지금은 인맥을 소개해 주거나 네트워크를 연결해 주는 것 이런 쪽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혹은 다른 사람을 소개해 주는 것만으로 자기가 개인적인 이익을 챙겼다라고 하는 점 그것이 과거와는 좀 다른 대가성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 총장이 가짜 수산업자의 인맥을 넓히고 사기의 판을 키워준 건 언론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동훈 전 논설위원은 사태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고 있습니다. 공작입니다. 자기가 정말 이 골프채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 빌렸는지 뭐 받았는지 여부는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어쨌든 거기에 대한 어떤 사실은 여전히 혐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수사 중인 거고. 그런데 그 의혹을 뭐 덮기 위해서 엉뚱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본질을 흐리기 위한 어떻게 보면 역공작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인 거죠. 예. 처음은 한 사람의 거짓말에서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화려한 인물들이 등장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피의자는 모두 7명. 그들과 손을 잡는 건 의외로 쉬웠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을 얻자 그 다음은 탄탄대로가 열린 것입니다. 촘촘히 연결된 인맥의 카르텔은 서로가 서로를 끌어주고 당겨주는 신세계였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엘리트들이 뭔가 서로 자신의 어떤 인맥, 그리고 돈, 권력, 영향력 이런 것들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얼마나 이 부패가 일상화되어 있는지,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부패지만 그들이 판단하기에는 자연스러운 교환이었다라는 거죠. 이 수산업자가 이 자기 돈 쓸 곳을 참 잘 알고 있다라는 느낌도 든다는 것이죠. 아무나한테 주지는 않는다. 그래서 경찰, 검찰, 언론사 중에서도 유력 언론사, 그 사람의 뒷배인 것처럼만 서 있는 것만으로 그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기사를 써준 것이 아니라 병풍 노릇을 해주고. 돈과 접대로 맺어진 황금 인맥은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로비와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의 실체는 아직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